아니 저건 노란 빛깔하며 새콤한 향기까지 오. 제주도에서나 볼 법한 탐스러운 그 열매? 귤인가요? 왜? 이거 뭐야? 아 이거 귤이네요. 귤? 아닙니다. 한라봉. 한라봉 또? 아니 뭐죠? 공에 유명한 그 유자 아시죠? 유자예요. 아 유자예요? 아 고흥 유자. 울퉁불퉁 생긴 건 제멋대로지만 상큼한 향기를 자랑하는 유자. 남도의 따뜻한 햇살과 해풍을 맞으며 자라는 동안 색과 향이 점점 진해지는데요. 초겨울 길목에 접어든 이맘때 노란 빛깔과 싱그러운 향이 절정에 이른답니다. 그럼 새참주님? 네네 저는 새참주님이고요. 여기는 저희 신우님들. 오! 그리고 여보 나오세요. 오! 네 저희 남편.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여기 이 유자밭이 엄청 열렸네요. 네네. 근데 이거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바로 먹어봐도 되죠? 네 괜찮아요. 오. 어떠셨대요? 과즙이 얼마나 많은지 반으로 가르자마자 줄줄 셉니다. 울면서부터 네. 껍질 벗기면서부터 이게 향이 엄청 상큼해요. 드셔요? 드시죠. 유자 저렇게 안 먹잖아요. 네가 신나신 피부를 도와주게 하는 거예요. 아, 어머니 이거 먹으면 이뻐진다면서요. 저 지금 너무 못생겼어요. 먹성 좋은 새참년대 생유자는 힘든가 봐요. 이거 껍질 한번 드셔보세요. 껍질은 희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 또 장난하시려고. 아유 섞고만 사셨나. 한번 드셔보세요. 쓴 거 아니에요? 어? 이거 괜찮나요? 상큼하고 막 이런 이 정도의 신맛이 아닌데요? 그래가지고 음식에 들어가도 다 유자는 전체적으로 다 하지만 껍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피부도 비타민C가 높기 때문에 피부도 좋아지고 피로 회복에도 좋아지고 그래서 공유자 하면 아주 알아주고 유명하죠. 유자는 얼었어도 선비손에 논다는 옛말도 있지요. 오래전부터 귀한 대접 받아온 유자.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따면 되는 거예요?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유자는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도대체 어디 이게 가시라고요? 오, 큰 가시가 있네요. 이 정도면 좋아, 이쑤시개 같은데? 오, 엄청 날카로워요. 찔리면 어떡했어요. 장갑? 장갑도 일반 장갑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장갑이에요? 예. 자, 보세요. 우와. 이걸 끼셔야 돼요. 이걸 끼어야 예. 손에 가시가 안 찌르고 예. 해서 또 손으로 따면 안 돼요. 이렇게 예. 해가지고 가위로. 아 이렇게 가위까지. 예. 예. 거의 이거 그냥 용접하는 느낌. 장비 착용하고 유자 용접 들어가 봅시다. 보셔가지고 네, 뚝 이렇게 따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꼭지채로. 그렇습니다. 예. 이야하하하. 어. 아, 그냥 그걸로 하나밖에 없고. 아, 꼭지채. 아하, 이렇게. 귀한 유자를 잘 따서 바닥에 떨어뜨리는데요. 떡단 유자는 바닥에 던져주는 것까지가 과정입니다. 아, 이거 너무 쉽다. 너무 쉬워. 그리고 쏙! 이렇게 똑똑 따는 손맛이 있어요. 너무 재밌고. 따면서 일단 향기롭고 보기에도 굉장히 예쁘고 또 이따가 또 먹을 생각하니까 행복하고. 이게 어머니 수확할 때도 좀 재미가 있네요. 작년에도 따러 왔는데 해년마다 따러 오거든요. 네. 그런데 한번 따고 나면 너무 힐링, 건강상으로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년마다 따러 오고 있어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신해 유자 농사를 짓는 김재영 씨네. 유자가 탐스럽게 연글면 효도하는 기분이래요. 정말 많이 따셨네. 쉬지 않고 열심히 딴 유자.